얘들아, 밥 먹으라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밥까지 다 차려놨구만. 얘들아! 밥 먹어! 이렇게 쌓아 올리고 저렇게 쌓아 올리면? 아우, 리아야! 게임 끄고 밥 먹으라니까! 엄마! 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저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중이라고요! 그래! 밥 먹고 하라는 거지! 저 블럭게임이 요즘에 그렇게 교육용이 좋다던데... 그래서 아들, 게임에서 뭐 만들고 있는데? 아이, 엄마를 만들었어요! 역시 우리 아들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어디 보자. 엄마가 어디 있어? 이건 엄마가 화장 안 할 때 얼굴이고요. 이건 엄마가 화날 때. 그리고 이건 엄마의 오겹살 뱃살을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구나. 아, 그렇죠. 우리 아들 근육 파괴! 유루야, 너 밥 먹어야지. 엄마, 이것 봐. 내가 지은 집이야. 잘 지었죠? 응? 어디 보자. 어머, 우리 딸 너무 잘 지었다. 여기는 내 방이고 이쪽으로 가면 드레스룸이 나와요. 역시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잘해? 저는 커서 멋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딸. 근데 게임은 이따가 하고 밥 먹자. 네. 밥 먹자고, 아들.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왔어? 애들 게임하고 있었대요. 너네 아직도 그 블록게임 하고 있었구나? 아, 마인크래프트! 나처럼 예쁘고 깜찍한 집을 지었어요. 뭐래? 얼굴은 네모내가지고. 뭐래? 똥 닦다 맑게 생겨가지고. 뭐? 똥 닦고 맑게 생겼다고? 너 오빠한테 눈 네모나게 뜯고 뭐하는 짓이야? 내 눈은 동그란데 어떻게 네모나게 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눈동자도 네모, 그리고 눈도 네모, 그리고 네 심성도 네모같이 직각이네. 오빠는 그게 전부 다 똥이잖아. 여보, 근데 그거 알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해외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대. 어머, 그래요? 어쩐지 게임하는 거 보면은 애들 창의력에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게임하는 것보단 블럭 게임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 맞아요. 아까 요루루는 커서 건축가가 될 거래요. 오, 역시 우리 딸. 나중에 건축가 돼서 아빠 집도 지어줘. 알았지? 아니죠. 아빠는 깔끔하게 약간 모던한 그런 집을 지어줄 거고, 엄마는 요리하기 좋은 그런 집으로 만들어줄게. 왜 오빠는 지어줘야 돼? 뭐? 그래도 개집이라도 지어줘 오빠한텐. 개집도 과분한데. 뭐든 너무해. 또 삐진 척한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뭐야,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못한다고? 청소년 이용 불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오빠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마인크래프트 못해. 뭐해?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이용 불가래. 거짓말 치지 마. 지금 이 상황도 마인크래프트인데 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 재미나? 카메라 아저씨 안 그래요? 아니, 뭐라는 거야?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이용 불가 금지 게임이 되었다고. 뭐라고? 어떡해? 우리 이제 마크 못해? 진짜래? 청소년 이용 불가라고? 왜? 어디서? 와이!
들어가서 건축해야 되는데. 괜찮아. 딴 게임 하면 되지. 뭔데? 아이, 따라 들어와. 응. 아, TV 재미없는 거 하네. 근데 여보, 애들 지금 또 게임 중이야? 어, 애들 게임 중이겠지? 애들 마인크래프트에서 뭐 짓는다고 했지? 어, 궁금한데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그럴까? 재밌게 놀던데? 애들이 뭘 지었을까? 궁금한데? 얘들아! 오빠! 오빠! 쟤 놀아! 제발 때려야 할 거 아니야! 지능 없어?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야! 너도 못하면서! 왜 나만 갈구는데? 왜 나만 갈구는데? 남 탓하지 마! 남 탓은 무슨! 오빠가 방금 타겟팅 잘못해서 우리가 적잖아! 이게 눈 네모나게 두고 오빠한테 대들고 있어! 못해! 난 잘해! 못해! 난 잘한다니까! 못해! 에이! 난 잘해! 난 잘한다고! 말할 거라! 부럽지는 바람 건 오빠는! 난 부럽지 않아. 그래도 잘해! 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 궁 그렇게밖에 못 써! 오빠의 그게 최대야? 진짜! 아! 내가 미쳤지! 너만 그렇게 말하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는데! 너 왜 버프만 갖다 먹는데! 얘가 왜 오빠의 롤을 한다고 해서 진짜! 이게 뭐야! 얘들아! 얘들아 왜 싸우고 있어? 너 게임 때문에 싸우는구나. 응? 아, 오빠가 게임을 더럽게 못하잖아요. 이게 가불고 있어. 아, 얘들아 왜 게임 때문에 싸워? 아이 진짜. 아, 근데 얘들아 왜 마인크래프트 안 하고 왜 이거 하고 있어? 아, 이제 마크 못해요. 마크를 못한다고? 네, 이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거든요. 어? 그게 왜? 그 교육용으로 좋은 게임이. 어? 왜 청소년 이용 불가야? 하이, 아빠는 너네 애들 그거 했다가 좋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못한대요. 뭐? 한국에서만?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요. 안녕하세요, 잉여맨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 주 컨텐츠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셧다운제 절차 때문에 미성년자는 플레이가 불가능한 19세 게임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요. 댓글에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불가 게임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메일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른들이 만든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억압받지 않고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생각해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모두 거짓이라고 믿고 싶네요.